1월 12일 수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였나? 모두 주인공이 될 준비 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나잇의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평소보다 문을 좀 빠르게 열어봤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목소리를 또 들으셨겠지만 오늘 주인공들이 지금 제 또 앞에 계시는데요. 자, 친구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스튜디오 온라인 오늘은 걸플래닛 999 소녀 대전을 통해 꿈을 이룬 9명의 소녀들 케플러와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볼 건데요. 한 분씩 오늘의 주인공은 나다 멋지게 뽐내면서 입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스튜디오 문나잇. 네, 스튜디오 문나잇 이제 모두 다 가셨고요. 스튜디오에는 저 혼자 이 많은 의자들 사이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하는 또 문나잇이 정말 오랜만이기도 하고요. 또 새해는 또 처음이잖아요. 문 닫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한 통에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 샵 7117번으로 지금 보내주세요. 자, 볼까요. 4724님께서요. 저는 이제 막 20살 된 무무인데요. 첫 출근했어요. 이번 주는 제 첫 출근이고 다음 주는 대표님 컴백이고 1월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컴백 얘기를 넣어주셨네요. 일단 첫 출근을 축하드립니다. 재밌는 일도 많을 테고 그리고 또 당연히 힘든 일도 많을 테고 할 테니까 좋은 또 시간을 또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출근 축하해! 축하하는 의미로 BBQ 황금 올리브 치킨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제 컴백도 좀 기다려주시고 좋습니다. 자, 천만 햄지님께서요. 아, 저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아웃나우 컴백쇼도 보고 싶고 문나잇 나와서 문터뷰하는 것도 보고 싶고 이것저것 보고 싶은 게 많네요. 대표님이 기대 중인 건 뭔지도 궁금해요. 올 문 대표 각 잡고 2년 준비해서 나온 만큼 문나잇에서도 불태울 준비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일단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제 문나잇 또 스태프분들이랑 함께 한 지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1년 동안을 위해 스태프분들도 기다리시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만큼 또 잘 준비를 해주시고 계시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조금만 있으면 저희가 스포를 드릴 테니까요. 또 기대해 주세요. 자, 윤주님. 아니 언니 잘한다 하니까 진짜 최고로 잘하는 것만 하면 어떡해요. 나 플레이리스트 막 1000곡 찍게 만들 작정이냐고요. 특히 빗속에서 뚜뚜뚜뚜 아 완곡 듣고 싶어 미쳐요. 시골까지 어케 기다려. 떡밥 좀 줘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아 이게 스포 하시겠습니까? 라고 약간 오징어 게임처럼 게임 하시겠습니까? 저런 질문이 있어요. 스포 하시겠습니까? 스포 할 수 있어요. 후렴 살짝 앞에 들려드릴까요? 내가 멀었... 아, 이거 아닌데? 내가 멀었겠니? 이거다. 내가 멀었겠니? 이 정도? 이 정도 스포를 할 텐데요. 정말 저는 이 앨범을... 저도 오늘 말을 많이 하지 않을게요. 앨범 얘기는. 근데... 그 내가 뭘 어쩌겠니 라는 곡은 제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보고 싶었던 장르여서 자작곡으로 만들게 된 케이스인데 또 코코두부 아빠님께서 작곡가님께서 정말 열심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하고 싶었던 장르들을 한 어떻게 보면은 케미스트리 저 이제 문별이다 유튜브에 공개된 케미스트리 곡까지 한 세네 곡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케미스트리는 공개가 된 거고 그리고 내가 뭐 어쩌겠니는 수록곡에 실리게 된 거고 그래서 나머지 두 곡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 이번에 RBW에서 정말 많이 힘을 실어주셨기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리고 지구문님께서요. 요즘 제일 바쁜 사람이 문별이가 아니라 무물걸요. 문나잇도 봐야 해. 앨범 관련된 거 봐야 해. 중간중간 올라오는 문별이라도 챙겨봐야 해. 그래서 결론은 행복하다고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다? 무무다. 그나저나 솔로 캠핑 보니까 영 힘들어 보이던데 대표님 취미 캠핑인 거 맞죠? 맞는 거죠?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있는데 곧 문별이다에서 풀릴 테니까 왜 제가 캠핑을 힘들어 했느냐. 캠핑을 뒤늦게 했어요. 그 앞에 다른 걸 했죠. 그러기에 문별이다에서 곧 공개되니까요. 여기에 작가님께서 아유 진짜 유튜버다 찐 유튜버라고 하시는데 문별이다에서 곧 공개될 거니까요. 짧게 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댓글에 또 뭐예요 비하인드 없어요 이렇게 하시길래 조금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비하인드 말고 다른 질문? 다른 질문? 다른? 비하인드 말고 그냥 그런 이거 취미 캠핑의 매력. 캠핑의 매력은 아무래도 뭔가를 계속 한다는 거죠. 쉴 틈 없이. 그게 저는 그거의 매력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캠핑은 장비빨이라던데 맞아? 별이의 캠핑 추천템. 텐트. 텐트가 좋아야 그날의 캠핑이 쉬워진다. 라는 느낌이고요. 캠핑 가서 이거는 꼭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건 일단 가족들과의 캠핑 갔을 때 진짜 전기장판이랑 막 에어매트랑 난로랑 다 설치해서 진짜 저희 다 반팔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난로를 또 동계 캠핑에는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혼자 캠핑 간다 안 간다? 텐트를 바꾸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쉬운 텐트로. 좀 쉬운 텐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하초코님. 언니 앨범 예약 판매한 사람인데요. 포카만 기다리잖아요. 우라니 포카 또 기가 막히게 예쁘게 찍었겠지? 딴 건 안 물을게. 포카 몇 장이에요? 그것만 알려줘. 일단! 제가 셀카를 잘 안 찍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중하게 보관할 수 있게 사진을 정말, 정말 잘 찍어야겠다. 근데 지금 뭐 앨범도 그렇고 팬사인회도 그렇고 아직 포카가 공개가 안 됐잖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진짜 정성을 다해 여러분들 제가 레드를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기에 소장 가치가 전 있다고 봅니다. 한 착당 한 6개씩 찍어가지고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일단 앨범에 들어가는 건 16장이지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기대 또 많이 해주세요. 9372님께서요. 뭔가 이번 앨범 티저 볼 때마다 문별이란 느낌보단 영화 속 주인공 같은 느낌이랄까 말로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언니처럼 안 보이고 배우처럼 보여요. 정말 찐으로 영화 같단 얘기임. 기대 중이란 말을 전합니다.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진짜 맨 처음 본 그림부터 그렇게 가고 싶었기에 이렇게 봐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감동이에요. 감사드립니다. 4938님께서요. 문별언니 컴백하면 문나잇에 나온 사람들 다 만나겠다. 우와 울언니 핵인싸야. 음방 가면 모든 가수들이 다 언니한테 언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솔라언니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이제 아이돌분들 얘기를 하다가 와 이제 너 그러면 음악방송 가면 모든 사람들을 다 알겠네 이러길래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신세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제가 문나잇 안 했으면 신세대를 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문나잇은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 가득한 인연들이 가득한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몬트리님께서요. 태연님 컴백하던데 인스타 가서 댓글 달았더라고요. 만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라고 하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언니 성공개곡이잖아요. 성공개곡인데 일단 그날 스밍을 할 거고요. 제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저도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언니가 허락한다면 저도 인스타에 이렇게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언니의 홍보 요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다치지 마시고 17일날 태연 선배님의 성공개곡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19일이에요.
여기서 홍보를 하냐고. 아, 그런 거죠. 자, 딸기우유님. 호황, 저 캐플러 보려고 나우 처음 들어왔는데 문별님 하시는 거 보고 반했어요. 끝까지 볼게요. 진짜? 정말? 그러면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지. 그러면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 드립시다. 어머. 좋아요. 뭐 줄까요? 그거.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너랑 나랑 둘이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보고 반했다 하시니까 앞으로는 헤어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주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스튜디오 온라인 생방송 중이고요. 노래 한 곡 듣도록 할게요. 문별 서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차가운 내 맘에 불을 질러 날 다 헤집어 놔도 좋아. 짙은 까만 밤에 나를 끌어 안아줘도 네 리듬에 날 맞춰. 눈을 감은 그때 내게 속삭여줘요. 짧은 숨결 속에 나를 녹여줘요. 곱게 닫힌 내 매듭을 풀어줄래요. Give it to me 이 밤은 달파 oh, no worries. She said 나를 만져놔도 돼요. Yeah, yeah. She said 오늘 밤은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하루 잡고 거기까지 yeah. 조금만 물길이 쓰지면 손길 거칠어지겠지. Yeah. 저 산을 지나 다리 건너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달리 반 피카소처럼 너를 그릴게. 한 편의 명작 하나의 실루엣 우리의 그림은 이거고 빨갛게. She said 나를 만져놔도 돼요. Yeah. 네, 스튜디오 문날 문 닫을 시간인데요. 일단 문자 소개를 조금 잠깐 더 해볼게요. 호빵님께서 언니 저 언니 체리색으로 염색한 거 보고 나서 체리색으로 염색할까 하는데 어때요? 손민수 허락해 주실 건가요? 언니는 머리 감을 때 색 안 빠져요? 엄청 빠져요. 그냥 피바다. 그리고 수건도 어두운 거 써야 돼요. 야, 이게 꽤나 다른 거 염색했을 때는 그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로 빠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없었는데 이제 머리 색이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긴 했지만 이거는 빨간 머리는 감을 때 다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땀나면 흰옷 입으면 안 돼요. 땀났을 시 이제 여기 카라에 빨간 물이 들어서 그게 좀 걱정인데 그게 괜찮으시다면 허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0745님께서요. 대표님 저 오늘 속상한 일 있어서 이야기하려고 왔어요. 저 갑자기 내일부터 알바 나오지 말래요. 저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고 직원 전부한테 그런 거긴 한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 당황스럽네요. 인원 감축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먼저 그만두고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게 나을지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먼저 판단을 하지 말고 당연히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뭔가 행동으로 먼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아무래도 행동으로 나타내면 약간 총 때매는 것 같은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대표님 앨범 잔뜩 사려면 돈 벌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 이 사람아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일단 조금만 기다려볼까요?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그냥 조금만 기다렸다 상황을 조금 보고 뭔가 이렇게 한 걸음 빠져서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또 9832님 저 요즘 따라 잠이 잘 안 와요. 언니 앨범 나와서 두근두근해서 그런가 이상하게 침대에 누우면 딴 생각이 막 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혼자 캠핑을 가보세요. 그러면 꿀잠을 잘 것입니다. 아 근데 저도 요즘 이제 12시만 되면 이제 저의 또 영상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도 확인하고 업로드하고 이러다 보면 한 시간이고 딱 가더라고요. 저는 봐왔던 건데도 그러니까 이게 업로드 되기 전에도 막 수정 컷하고 막 이런 거 음원은 어떻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다 봐왔던 건데도 그게 좀 저도 그런데 참 우리 기다려주셨던 팬분들 우리 무무들은 얼마나 많이 또 기다려주셔서 기대가 될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래서 조금 잠을 잘 못 자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동안 준비한 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저는 나올 때마다 되게 설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또 무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거 하면 진짜 좋아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저도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타이틀은 또 어마어마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손지연님께서 언니 정말 궁금한데 앨범 발매 앞두고 문 대표님은 무슨 생각 많이 하는지 알고 싶어요. 빨리 19일이 됐으면 좋겠다. 빨리 눈 감았다 뜨면 컴백주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떨리고 그리고 그 컴백 전까지는 엄청 달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정말 금방 간다. 하루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자라는 생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문나의 본방송은 월수금 밤 9시고요. 다시 보기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속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자, 금요일은요. 믿고 듣는 아티스트 효린 선배님이 문터뷰에 찾아오십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선배님을 선배님을 문나잇에서 문터뷰 한다니까 저 정말 잘 살았다, 잘 열심히 살았다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멋지고 또 힙할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문나잇송으로 솔의 곁에 있어줘 남기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 잘 보내고요. 일찍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밤에도 12시에 네 뜹니다. 자, 금요일 밤 9시에 우린 또 만나요. 우리 이제 갈까요? 꽤 오래돼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